그 10의 제곱이 다른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두 개가 있고, 그거를 했을 때한 자리 숫자에다가 맞춰가지고, 맞죠?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10은 따로 이제, 그러면은 뭐 곱하기 10에서 예를 들어 x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뭐 y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10의 세제곱 x 더하기 y 이거 같잖아, 맞지? 맞지? 이렇게 했었지. 왜냐면 이것도 풀면 뭐 10의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10의 세제곱 y 이러니까 맞지? 해가지고 이 푼 결과 값을 가지고 말 이걸 z다. z 곱하기 10의 삼승인데 이게 만일 10 이상이다. 그러면은 뭐고 0.z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해줬었지. 기억나지? 자, 그리고 봅시다. 오늘은 이제 자, 오늘 뭐 할지 한번 풀어봅시다. 심플라파잉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도전. 챌린지 챌린지 잘했어요.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을 심플파잉, 간단하게 하는 챌린지를 한단다. 봅시다. 잠깐만. 그럼 오늘은 이거는 안 되잖아, 맞죠? 오늘 여기까지 녹화합시다. 후후후후